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민족의 대명절 설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뭐 지금은 다 장성해서 여러 마음의 표현들을 잘 하는 연령대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나 아빠를 부를 때 말은 잘 표현 못해도 아빠하고 부르고 엄마하고 부를 때 부르는 느낌만 들어도 얘가 뭐가 필요한지 얘가 아픈지 얘가 힘든지 배고픈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한 주간 동안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함 뿐인데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부족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간증들이 계속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지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병으로 고통하는 분 계시다면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으로 채워 주시고 주와 회복의 손길로 주여 채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모두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 치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심한 건선과 면역력 저하로 고통하는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선길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박형자 성도 백내장으로 고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잘 보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최선미 집사님 최진권 성도 하나님 방광함으로 병마와 사토합니다. 하나님 치유 회복의 선길을 마여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왔으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갈망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부족함 없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드리며 주님께 경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함께 노래 부르리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왔게,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니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아멘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조용히 나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십자가에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 산의 그 고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약속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부끄러운 육신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로 값주고 사신 주님과 예수 핏값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게 없어서 주여 붙들어줘. 이제 오늘 내면 모아서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증거하셔서 오늘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진실한 갈망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 부끄러운 흔적 참 부끄럽고 병든 몸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창조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소원히 주님 우리의 연약함 모두 다 예배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영혼의 모든 연약함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책임지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 우리 안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든 종교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눈이 뜨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흠양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전우자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설인데요.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두 분 이상씩 전우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오늘 참 귀한 영혼이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예원 자매님 한국에서 오셨고 또 한 달간 여기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받기 위해 왔는데요. 잠깐 뒤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청년 복이 터졌습니다. 귀한 청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김민주 청년 우리 교회에 귀한 와서 이제 4주 이상 되어 우리 저희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메녹 간사님 없는 자리에 또 반주로 섬겨주게 됐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예 일어났다 환영해서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가족 되심을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연초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목사가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을 빌어드리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 1독학교 오늘 등록을 마감합니다. 함께 구약을 읽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예배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가정 예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밑사남 주동녀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공산당 회의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여자들입니다. 남녀 전도의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자 주님과 동행하자 함께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빠짐없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성찬 키트로 성찬을 진행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직접 기도하고 분병 분잔하는 원래 성찬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박영경 집사님 댁에서 구역장 훈련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구역장들, 부구역장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케냐 한인 청소년 연합 수련회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한 8명 정도 찼다고 하는데요. 두 분 이상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들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또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을 임성철, 윤명순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십니다. 우리 올 초에 차남께서 우리 결혼하셨는데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에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십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 마치겠고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릴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오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귀한 예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사 영육간에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오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모든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간증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드린 손길과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휴대폰에 저희 첫째와 둘째가 태어나서 막 응애응애하고 우는 그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자녀의 탄생 장면을 그렇게 담아두고
원할 때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처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안 생겨가지고 아내가 밤에 많이 울었었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10달 후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애가 그 마치 그 매실청을 그렇게 청에서 꺼낸 막 그 쭈글쭈글한 매실같이 애가 쭈글쭈글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신비스러움과 그 경외감이 드는지 몰라요. 얘가 내 딸이라니, 얘가 내 아들이라니, 그리고 내가 아빠라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불과 어제만 해도 없었던 너무나 분명한 자아인식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아빠구나.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저희 아들, 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반갑다. 내가 내 아빠다. 우리 잘해보자.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근데 처음에는 아빠가 되고 나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이는 맞는데 먹고 싸고 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먹고 싸고 우는 것도 시간 맞춰서 해야지. 지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자기가 싸고 싶을 때 싸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인격적 교제가 없으니 재미가 없었어요. 엄마야 뱃속에 아이를 10달 품고 해산의 고통도 경험하고 직접 젖도 물리지만 아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엄마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전부 다 간접 체험이에요.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실은 아빠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제일 먼저 입에서 터지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저희 둘째는요. 엄마 다음에 아빠 할 줄 알았더니 아빠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매일 놀러오는 옆집에 안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엄마 하더니 나중에 안 그러더라고요. 이 아빠는 언제 불러줄 거냐. 아빠는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 하는 날이 오죠. 물론 처음에 아빠 하던 그날 그게 정말 아빠라고 한 건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빠들은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비슷한 음성을 듣고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저에게 아빠라는 말을 해줬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제법 많이 컸죠. 아빠라는 말을 수천 수만 번을 들어왔고 죽을 때까지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칭호를 저는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빠라는 말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오래 들어도요 그 단어에 담긴 무게와 진지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것에는 막연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게 부여되기 때문이죠. 제가 결코 죽을 때까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가장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태어난 그 쭈글쭈글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이를 보고 반갑다, 내가 네 아빠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걸 아빠라고 정확히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빠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렇게 감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말은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얘기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14절부터 읽었지만 실은 8장 1절부터 바로 직전 13절까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좋은 식당으로 안내하세요? 돈 버는 방법으로 안내하세요? 이제 육을 따르는 삶을 청산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는 육신을 따르던 삶에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을 사랑하던 삶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죄를 즐거워하는 삶에서 의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상징이나 기념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이전에 없던 갈망이 생겨요. 이제는 죄가 뭔 줄 알겠어요. 옛날에는 죄가 뭐예요?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남들 다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세상이나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이제 죄짓기 싫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갈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성령의 일으키시는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오늘도 죄 때문에 불편하고 오늘도 부족한 내 자신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영이 떠나가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 어떤 신이 그 피조물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 종교,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을 얘기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래요.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여러분 종교의 영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이 종교 생활만 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종교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격 안에서 그 규범들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 11조, 금식기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규범들 있죠. 그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것,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게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고 그분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하는 하나님, 주일 성수 안 하면 사고나게 할 것 같은 하나님, 뭔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내 인생 어렵게 만들 것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과 공포가 신앙생활에 가득합니다. 종교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주인의 평가와 처벌을 늘 염두하며 살죠. 종은 주인에게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 일은 더더욱 없어요. 적당히 처벌받지 않는 수준만 유지하며 삽니다. 케냐에서 사시면서 현지 케냐 분들 직원으로 고용하며 사실 때 그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봐주던가요? 아니면 딱 잘리지 않을 수준만 하던가요? 딱 잘리지 않을 수준만 하죠. 왜 그럴까요? 주인의식이 없죠. 종의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처벌을 면할 수준만 하는 것이지 적당히 주일날 잠깐 앉았다 와서 적당히 부담되지 않은 선안에서 헌금만 하고 적당히 그저 이름만 올려놓는 봉사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종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애매하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르자니 미치겠고 떠나자니 찝찝하고 딱 그 관계잖아요. 따르자니 미치겠고 떠나자니 찝찝하고 하나님과 이도 저도 아닌 관계로 평생을 종살이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주인의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괴로울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성기일 때 누가 열심히 못합니까? 그러나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무너져갈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를 위해 함께 고난받고 내 주머니를 열 줄도 알고 내가 헌신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복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달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꺼이 핍박도 감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차별과 천대, 이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죠. 홍길동 얘기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그 로마 사회 안에서는 양자와 친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는 유언장에 자기 후계자로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일대 황제거든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하라 했다고 그러죠.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일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친자가 아니에요. 양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저의 권한을 다 물려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이처럼 친자나 양자나 동일한 대우를 받고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굳이 양자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양자가 친자랑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대우도 같고 권리도 같은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용납된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멘? 나면서부터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속할 게 있다면 지옥의 형벌을 상속했을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상속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그냥 긍휼이나 동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공동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17절에 이야기하죠. 자녀는 곧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건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대요. 우리 같이 입양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여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비밀의 장소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가끔 제가 사택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함께 놉니다. 기분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집에서 노는 거. 그런데 저녁이 돼도 안 가고 다음 날도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하면 제가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그러겠습니까?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얘네 되게 뻔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달래요.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학교에 갈 때 준비물을 조금만 엄마가 잘 못 챙겨주면 제대로 좀 해달래요. 쥐가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부모로서 그것을 해주고자 하는 사랑과 용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할 때만 내 새끼입니까? 밖에서 욕먹고 들어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깨지고 아플 때 그럴 때 더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럴 때 더 내 아들, 내 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어디 길거리에 거렁뱅이 그냥 따순 밥 한 그릇 주는 그런 동정과 긍휼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모든 하늘의 은혜를 상속받게 해주시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들과 동일한 권리와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알기에 그 상속의 날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당연히 함께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아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고난받거나 손해보지 않아요. 딱 처벌을 면할 정도,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을 정도만 하지 주님 위에 고난받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절대 그런 신앙까지 가지 못해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상속은 지금 받나요? 나중에 받나요? 나중에 받는 약속이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겠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손해를 감내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 선교사로 살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 철수하고 한국으로 목회를 하러 돌아와라. 여러분 그날 그 전화 딱 받았을 때요, 제 삶의 모든 풍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저의 뭐가 바뀔까요? 마음과 시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정리요? 떠날 준비, 떠날 정리. 제가 애지중지하던 전자제품들, 저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여러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께 전화해서 식사하러 오셔라. 식사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떠나게 됐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져가고 싶은 거 압류딱지 붙이듯이 좀 딱지 좀 붙이고 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좀 큰 거는 조금 팔았습니다. 대신 헐값에. 왜? 처분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죽어도 난 못 주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양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약속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한국으로 다시 가서 목회를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욕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더 좋은 데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져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저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쿨하게 아이 가져가세요. 이게 뭐라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가져가라. 나는 더 좋은 데 가니까. 다 가져가라. 나는 더 좋은 거 쓸 거니까. 여러분,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며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부로 벗하지 않습니다. 왜요? 상속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성수 해라 마라, 11조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실은 논쟁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설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교회든 직장이든 주님을 위해 산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전재산도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으니까, 영원한 상속을 믿으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호적관계가 정리됐다는 게 아니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살 때 우리의 주소를 지인 집에다 걸어두고 올 때가 있죠. 실은 그 지인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머니의 지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지인이기도 하고 그 집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고 살고 있지 않나요?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나 거기 살아요. 근데 실제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교적부에 이름도 올리고 뭔가 천국 갈 것처럼 모든 거 다 갖고 있지만 그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으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질까요?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질까요? 왜 기도할 때 이전과 다른 변화를 느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 같이 좀 어색할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른 기도 안 해도 정말 그 한마디에 다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겨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도 아버지라고 한마디 탄식해도 성령께서는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탄식밖에 안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탄식도 우리의 그 눈물도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 앞에 늘어놓으면 푸념밖에 안 됩니다.
소문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말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빠, 엄마 하면 그 한마디만 들어도 얘가 슬픈지 기쁜지 왜 나를 부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20대 중반에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견습 선교사로 6개월을 살고 거기서 막바지에 한국으로 전화할 기회를 얻었는데 온몸에 막 병이 생기고 먹지 못해서 살이 20kg가 빠졌어요. 빼빼 말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그때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꼭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다 점심시간에 오시면 제가 절찬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프고 몸에 병이 나가지고 진짜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데 한국으로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 이제 멘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접니다. 잘 지냅니다. 아,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길래 잘은 지내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지금 이 살도 한 20kg 넘게 빠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어떡하니 고생이 많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끊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여자친구에게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행히 지금 저랑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나 잘 있다고, 아 근데 배가 고프고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되게, 여러분 제 아내 아시지만 제 아내는 그런 걸로 눈물 안 흘립니다. 그냥 빨리 잘 마치고 돌아오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이제 반갑게 몇 개월 만에 통화를 하니까 막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어 나 지금 미국에 친구네 놀러 와 있어. 근데 속으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아들은 지금 정글에서 아주 이렇게 고생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 가서 계시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야 괜찮니? 어때? 잘 지내? 하는데 아시잖아 여기서 자녀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아프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정글을 떠난다고 했는데 끝에 이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근데 엄마 나 배고파. 이 한마디 했거든요. 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나 배고프다고. 근데 엄마 나 배고파.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한 4, 5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어머님이 수화기를 붙들고 아 진짜 곡을 하시는 거예요. 멈출 수 없게. 누가 들으면 제가 죽었다고 한 줄 알겠어요. 아 진짜로 팍 애간장을 태우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어머니한테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 그런데 그 한마디만 들어도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저 고통스럽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많지만 성경은 그 어떤 중보의 동역자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해 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힘겨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옥불이 눈앞에 넘실거려도 사람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간절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렇죠? 사고 싶은데 아예 비싸서 못 사겠네. 그러면 그만큼 귀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귀한 건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가장 귀한 것을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 아들만큼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가치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셔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동정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거렁뱅이 밥 한 그릇 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혹은 죄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요. 여러분 탕자가요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추한 몰골이 되었어도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결단해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나 너무 초라하고 몰골이 처참해서 나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시고요 밥 한 그릇만 주시고요 저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가서 빌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갔는데 어떻게 돼요? 동구 밖에 아버지 이미 나와 계셔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셔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에 아들이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전재산 창녀랑 다 탕진하면요 동구 밖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곤 했대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런 해석을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끌어안은 것은 반가워서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돌 던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막아주려고 아버지가 안으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오냐? 너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켜라. 그게 뭘까요? 가락지와 신은 누구만 신을 수 있을까요? 아들만 신는 겁니다.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성경 언어에 보면 그 송아지예요. 그 송아지. 무슨 얘기일까요? 아들이 오면 잡아야지 라고 송아지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돌아가 안길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상속해 주실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오늘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짜국난 그 손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피로 갚주시고 사셨습니다. 나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넘어지고 나 스스로가 싫고 정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손을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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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동정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연약함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이르비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사역과 모든 삶의 걸음과 손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